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부채, 그거는 이제 가계부채든 개인부채든 기업부채든 국가부채든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1997년도 외환위기란 것도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상의 이름들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부채 문제였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헐값으로 여러분들 많은 자산들이 외자계에게 다 넘어가게 되고 30개 재벌 가운데 17개가 망했지 않습니까? 부채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그 바빌론이란 그런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 바빌론의 이름 성벽을 쌓기 위해 동원됐던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채를 여러분들 지고 팔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참 이 부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던 아버지가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던 것을 아주 감수성이 민감할 때 봤기 때문에 참 이 부채를 남다르게 보고 아껴 쓰고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저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채와 관련됐으니 이렇게 문제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뭐 부채를 지고 싶어서 진 사람은 없겠죠.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영업 부채가 1000조가량이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19 와중에 1년마다 100조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대략적으로 4년 동안 4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 대출. 그 자영업 대출 여러분 400조 가운데 저 1000조 가운데 700조 이상이 여러분들 다중채무자지 않습니까? 다중채무자란 것은 세 군데 이상 여러분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채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교수님이 이 코로나 위기 때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됐더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네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국가 민간이 모두 오늘 방송에서는 기업 부채를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 부채도 날로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 기간 중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는데 선진국은 연평균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한국은 12% 정도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에 42.2%에서 2022년 53.4%를 12점 매년이 아니고 12.2포인트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이런 빚은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 급속히 여러분들 증가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빚 한계선을 허물 때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걸 넘는 날 두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벌써 여러분들 40%를 넘어가지고 54.3%까지 온 겁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여러분들 연구 논문에서 밝혔네요.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 평균 부채 비율은 67.4%에서 72.8%로 5.4%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 5.4%가 늘어날 때 한국은 12.2%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빛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그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빛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전에 이제 그리스가 여러분들 빛을 늘리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1980년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80년을 기점을 해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그냥 고공행진하듯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그게 정착
돼버리는 그런 통계를 보고 빛이란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어어어 하는 사이에 그냥 늘어나버리구나. 어떤 간에 그런데 또 한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여러분들 낭비를 해가지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이상 정도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일정 이상 정도의 빚을 질 수 없는 그런 재정준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빚을 지게 되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 뭐 헐값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빚진 재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서 이 문제를 뭐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막갈 때까지 가보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회의 큰 물꼬라는 것은 뭐 계속 돈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까지 그냥 가가지고 그때 뭐죠? 자산이 매각되고 하면 정신을 차릴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국가 부채를 다룬 연구소들 보게 되면은 경제 위기를 겪고 빚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은 대부분 10년 정도 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 경제 위기가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그런 전형적인 국가가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돈 벌기도 힘들지만 돈 모아가지고 빚 갚기가 참 힘들죠. 부채를 갚기가. 어쨌든 좀 모든 것이 아껴 쓰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영업 부채나 국가 부채란 것은 또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기가 참 어렵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 날 마지막 책인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수근사업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선거도 훔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 다행히 그때 제야 전문가란 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다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해 왔던 겁니다. 제가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이 준동해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체제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른 겁니다. 그걸 7번 해온 겁니다. 7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 아니고 7번을 해온 겁니다. 문정권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하에서 2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식자층들도 입을 다물고 언론인도 다 입을 다물고 국힘당도 입을 다물고 대통령께서도 입을 꾹 다무시고 그 똑똑하고 잘생긴 한동훈 이런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참 저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이란 사회가 이렇게 원래 한국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선거를 빼앗긴 나라가 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보유할 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후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TBS의 교통방송처럼 사장이 와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원들 앞에 벌벌 기잖아요.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2018년에 서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6석을 가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교통방송에. 그걸 뭡니까? 조작값을 좀 낮추었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BS에서 와가지고 벌벌 기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여러분들 그렇게 김어준 스타일의 이런 방송하는데 다 쓰고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를 뺏기면은 국민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해야 됩니까?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노예를 여러분들 탈출시켜준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애굽의 여러분들 노예로 신음하던 유대민족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5000년 역사의 신민으로 노예로 여러분 살던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진 민족을 수준에 맞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해가지고 탈출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탈출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이 1950년 6.25 전쟁입니다. 나는 두 번째 전쟁이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공직선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면은 또 노예로 가는 겁니다. 나는 못 삽니다. 노예로.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 뭐 노예로 사는 사람은 사는 거고 노예로 못 사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름 노예 보고서입니다. 노예.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노예. 어떤 분들이 이걸 방송을 보고 아, 이 양반 지금도 이 소리 하냐.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지워버리고 속으로 야 이 친구야 네가 노예인 걸 모르냐. 지난 5년간 노예로 산 거야 네가. 지도자를 네 손으로 못 뽑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를 뽑아주는 상황에 살았으니까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지만 그게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참 어렵죠. 인간이라면 본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니까 사실과 진실의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뭐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